충전기? 충전기 있지. C타입? 아니요, 아이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우리 재즈철원에서 주화 형 역할을 맡고 있는 김정아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소개를 드리면 재즈철원에서 우리 도윤이랑 같이 주화로 연기를 한 김정하입니다. 안녕. 일단 우리 지금 우리가 라방을 하면서 호칭을 뭘로 할지, 본명으로 할지. 호칭. 아, 그러네. 주화형으로 할지, 도윤으로 할지. 하나로 정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정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컨셉. 그럼 작품 얘기할 때는 작품 캐릭터 이름으로 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일상 얘기할 때는 한겸이 정화로. 오케이. 괜찮지? 예, 네, 엄청 떨리는데. 오케이. 심장이 쿵쾅쿵쾅 돼가지고 지금. I'm crying now. 안녕하세요. 도윤 주화로 갈까요? 도윤 주화로요.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니, 주화 형이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엄청 떨려가지고 지금 어때요? 아,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떨려요?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아 지금 2,000명이 들어온 거야? 2,000명. 제가 저번에 너 라이브 하고 있길래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가봤잖아. 맞지 맞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한 600, 700명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다음에 들어올게 하고 꺼버렸어. 그래서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 맞아. 그때 한번 같이 다음에 한다고 들어오겠다고. 맞지, 맞지. 나만 믿을게? 나만 따라와. 아니, 좀 팁 좀 달라는데 그냥 따라오래요.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환영한대요. 난 박수 좀 그만 쳐야겠다. 박수. 여러분들 재즈처럼 잘 보고 계신가요? 버퍼링이 한 15초에서 20초. 아, 그래. 근데 확실히 해외 팬분들이 많으시구나. Can you guys speaking 영어 잘해요? 아, 영어 진짜 못합니다. 그쵸? I'm not good at English.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T? 트레이닝북. 야나두. 아, 영어? 야나두. 아, 야나두. 나도 야나두 했었어. 아, 진짜? 응. 너 야나두 했었어? 응. 오. 근데 한 진짜 5년 전? 6년 전? 오. 우리도 열심히 했네. 열심히 하고 있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갑자기 영어 테스트? 어디에 자신 있으시죠? 이 전후로는 다 자신 있어요. 이 연필 꽂혀있던 테이크의 과거 분사를 말해보시오. 테이크의 과거 분사요? 네. 테이큰.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제가 프롬으로 팬분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시태그를 달아서 질문해달라. Q&A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다른 해시태그를 좀 정해달라 해가지고 뭐 할지 뭐 하지 뭐 하지 하다가 도윤주와 선넘기.
자연주와 선 넘기? 선 넘기. 선 넘기. 그 선. 선을 넘는 선, 그치, 질문들이 그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무거나 한 거예요. 선 넘기. 선 넘네, 이 새끼. 브라질에서도 헬로 아임 주하 아임 정하 올라 올라 귀엽다고 하시네요. 오늘 밥 먹었어요? 밥 먹었죠. 뭐 먹었어요? 저 김밥. 김밥? 김밥에 컵라면. 아 너 김밥 먹었다고? 어 나 김밥 먹었어. 어. 뭐야? 따라하지 마. 아 그리고 너 립밤 가져왔냐? 아 나 이걸로 안 갖고 왔어. 아, 아 니베아야 오늘. 아 저번에 어, 근데 왜 이렇게 브랜드 이런 거 말해도 돼? 어 얘기해도 돼. 아 그래? 안 되나? 몰라?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 나 몰라가지고. 얘기해도 돼. 저번에 우리 언제였지? 시사회 할 때였나? 시사회 할 때였는데 립밤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거야. 네, 같은 립밤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 내 건 줄 알고 딱 봤는데 그러니까. 내 건 가방에 있더라고. 제가 팍 잡았어요. 왜 훔쳐? 똑같은 알고 보니 같은 어. 거였다. 그래도 어. 조금 하다 보니까 아까만큼의 BPM은 아니었지. 아 그래? 다행이네. 팬분들도 이거 쓰신다고 내가 이거 언제 한번 아, 추천했었거든. 여기 거울이 있어. 어, 이거 그리고 되게 입술 색 생기게 해줘서. 맞아 맞아. 같은 브랜드 립밤 쓰는 사이. 그렇죠. 너 언제 샀는데? 나? 어. 나 이번 연도. 그럼 내가 더 빨랐다. 너가 따라한 걸로 하자. 너 언제 샀는데? 나 작년. 작년? 응. 너 따라한 거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드라마에서 도윤이 머리 색깔 왜 바꿀까요? 아! 검정색 머리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검정 머리, 파란 머리 파란 머리 지금 우리 4화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맞아 4화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4화 이상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숨어있는 이제 저격수들이 아, 우리를 그리고 또 4화까지만 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많을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러니까 맞지 또 조심을 하는 게 난 잘하고 있냐 지금? 어 잘하고 있어요 I love you 너 파란 머리가 그립대 아 이걸로 써라 그립대 아 S2가 시즌2야 응? S2가 시즌2야? 아니면 사랑이야? 사랑 아 어 근데 시즌2 아 감이 없네 시즌2인가? 몰라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서 팬분들이 보내주신 Q&A를 저희가 아, 한번 네. 해볼까요? 네. 한 좀씩 읽어주겠습니다 네. 어. 한번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어, 서로의 첫인상과 현재 인상은 어떤지 첫인상과 현재 인상 누구부터 대답할까요? 일단 그거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상황? 어. 우리 첫인상이 언제냐면 리딩 할 때요 리딩 할 때? 어, 리딩 할 때 5층에서? 하, 층수는 기억 안 나는데 아니야 리딩 할 때 아니야 리딩 할 때지 처음에 리딩 할 때 첫 만남이? 혹은 이 그 뮤비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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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리딩이었구나 아, 서운하네요 서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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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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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리딩이었구나 그게 그게 리딩이었지 아. 리딩하고 회식했지 아 리딩이었구나 저희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헷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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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 리딩 너가 먼저 와 있었잖아 내가 먼저 와 있었지 맞지 너랑 세연이랑 세연이랑 나랑 와 있었고 너가 왔고 호근이 왔지 호근이 왔고 도윤이의 첫인상은 어... 그...
막 귀랑 목에 무거운 걸 많이 달고 오는 거야. 치렁치렁 이렇게. 근데 확실히 화려하고 멋있고 아이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리고 나보다 어릴 줄 알았어요. 오. 오. 그리고 현재 인상. 현재 인상. 현재 인상은 조금 더 그때는 화려하니까 조금 더 센 느낌이었다면 약간 버릇 없어 보이고. 아 그러진 않았어. 얘가 과연 나랑 같이 맞출 수 있을까? 아 그런 건 없었는데 아. 지금 인상은 조금 더 저는 이제 도윤이를 아니까 조금 더 부드럽고 강아지 같은 느낌이죠 저한테는. 그렇군. 나는 아 근데 어쩔 때 강아지처럼 느껴져요. 너 성격이 좀 잘 맞춰주고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맨날 막 하하하하하 내가 언제야? 야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어, 맞지, 이런 거. 어, 주하 형은 첫인상은 딱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키가 큰지 몰랐어. 아, 다 그러죠. 어. 다 키가 큰지 몰랐고 일단 몰랐고 너무 순둥순둥하게 생겼어가지고 저분이 과연 어떤 역할일까? 아, 어, 주화라고 생각을 못했지. 어, 진관이 왔다는데? 진관이? 하이. 야 윤세현. 윤세현, 우리 첫 인상 얘기하고 있었다. 출동해라. 이 얘기를 이어가자면 저분이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했었어. 아, 근데, 어, 근데 처음에 이제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와, 와 역시 배우님은 목소리가 다르구나. 왜 그러세요? 이런 이런 생각을 했지.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그 리딩 현장을 리딩 현장이 끝나고 일어났는데 키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와 대박 이러고 있다가 그렇죠. 현인상은 현인상 현인상은 똑같아. 그냥 첫 모습이 너무 좋게 보였어가지고 지금도 너무 좋게 보이고 감사하네요. 아까 나 그 질문들 보는데 우리 언제 친해졌냐 아 라는 질문이 있었어. 이거는 기억하겠지? 기억하지. 어, 언제 말해봐. 어. 바로 그날 회식 장소에서 바로 아, 친해졌지. 이게 회식 장소에서 그 저희가 바로 옆자리였는데 동갑이기도 하고 맞아. 너무 대화 잘 통했어. 맞아 맞아. 우리끼리 계속 먹었어, 그지? 맞아.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스태프분들도 있고 배우분들도 있고 하는데 다 초면이잖아. 그지 그지. 다 초면이라서 어색하니까 맞아. 기댈 사람이 너밖에 없어. 맞아. 우리 둘만 우리 둘만 계속 이야기했어. 맞아 맞아. 계속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한잔 한잔 하고 맞아 맞아. 어, 막 술 마시는 것도 말했대. 어, 말했대. 아, 맞음.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니까. 맞아, 회식이니까. 회식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둘 너무 빨리 먹어 가지고. 맞아. 근데 세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다른 장소로 옮길 때 맞아, 맞아. 비가 왔었어. 근데 너가 뭘 두고 왔었던 것 같은데? 물건을? 어. 어 너가 그, 아니었나? 나 아닐걸? 기억이 안 나. 내가 근데 내가 나일 수도 있어. 왜냐면 물건을 워낙 잘 두고 다니니까. 아 너야. 아 나 내가 아직 내가 늦게 갔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가 길 알려준다고 전화했었다. 어, 어 내가 맞아, 맞아, 기다렸잖아. 맞아. 그 피디님.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근데 뭐 두고 왔지? 가방 두고 왔었나? 옷 두고 왔었나? 그랬었어. 야, 윤세현. 세현아. 세현이 왔다고 그랬는데. 윤세현. 윤세현. 세현이가 없네. 나 보고 도망갔나 봐. 아 그러게 좀 잘해주지 그랬어. 야 노래방으로 와라 윤세현. 아 근데 노래방 씬 어땠어요? 어, 노래방 씬이요? 네. 세현이한테 미안하고. 아 힘들었죠. 그래요? 아 그때 왜 전화 안 불렀어요? 아 네. 그쵸. 어 근데 본인이 여사친 만나러 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여사친 만나러 가셨다가 저희랑 마주치지 않았나요? 아니
주황이 부르면 아. 여사친이랑 약속을 안 잡았겠죠. 아,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태희랑 네. 세연이를 만나게 해야 되는 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오케이. 여사친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아, 근데 그쵸? 그, 네. 그렇긴 한데. 네. 제가 노래방을 워낙 좋아해서. 아, 실제로도 좋아해? 실제로 좋아하지. 어. 아, 근데 많은 팬분들이 시즌2를 엄청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감사하게도. 지금 OTT에 4화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다 네. 보셨나요? 아, 전 다 봤죠. 아... 다 봤죠, 다 봤죠. 완전 진작. 나오는 그날 그날? 아, 그럼요. 어... 저도요. 저는 이제 숙소에서, 저는 숙소 생활하다 보니까 숙소에서 혼자 보고 주말에 집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보고. 아, 네. 아 부모님이랑도 네. 같이 봐? 네. 어.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연기하는 거를 처음 보시니까. 아, 또 그러시겠네. 어, 처음 보시니까 장하시겠다, 너무나. 어. 첫 연기인데 잘 해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 맞아, 그 아까 방금 도윤이 들었는데 한겸이 어머님이 어. 주하 걔는 왜 그런다니까. 어머니 저 정말 그런 친구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는 친하니까. 엄마 지금 보고 있을 거니까. 아 보고 계세요?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저희 집 쪽으로. 아 저 이렇게 말하면 그냥 가요 진짜로. 어 진짜 와요? 저는 빈말 안 해요. 네 진짜 올 거예요? 아 그럼요. 라이브 바로 들어오시는 거 들어오는 거 봤잖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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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네 언제든 오케이 킥킥킥킥 아 저희가 어 주호 형 살 빠졌나요? 살 아, 체중 감량이 있으세요? 살이요? 재즈처럼 할 때보다 좀 쪘어요 사실 근데 진짜 근데 네 좀 빠져 보이나 보다 이게 얼굴 살이 빠지더라고요. 갑자기. 갑자기? 네. 우리가 이제 슬픈 얼굴 살이 확 빠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좋죠. 네, 얼굴 살이랑 다리 살이 빠진다니까 요즘. 어? 그건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좀 좋았는데 좀 슬픈 거야. 아, 우리가 이제 어어. 그 정도의 나이가 됐다. 그니까. 아니야,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그렇지, 우리 고등학생이지. 그치 그치 그래 너 얼굴 좀 보여라 어. 가까이 가 너가 호스트잖아 아, 우리 멤버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도 오다가다 몇 분은 뵀었는데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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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거 나이 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지금 19살이잖아요. 18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만으로 치면 16, 17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고3이 공부해야지 어디 노래방을. 아, 사실상 예고니까 그것도 아. 일 공부의 일환이죠. 그,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질문 같은 거 읽어볼까? 어, 그럴까?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해볼게요. 어, 그래요. 도윤 씨한테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재즈처럼을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해서 이제 팬분들께서 재즈처럼에 대한 그런 코멘트나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써 주시잖아요. 보는. 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아 이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양치를 하죠. 님은요? 저요? 저도 일어나면 일단 보진 않은데 TV를 켜놓고 TV를 켜놔요. 네. 켜놓고 이제 저도 트위터를 가끔 봤었는데 네.
제가 진짜 옛날에 찍은 영상들이나 그런 게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보기가 그 칭찬들 같은 거 너무 많이 써주셔서 너무 이렇게 막 감사하네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진짜 옛날 영상들 같은 게 다 있는 거야. 내가 그 보냈잖아 너한테. 그니까 애도 막 보내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꺼버렸어. 아이 그 안 돼 하면서 바로 꺼버렸어. 설명해 주세요. 맞다. 그 무슨 마트 카트 안에 아 마트 카트가 아닐까 아니고 네. 그게 뭐냐면은 시험 기간에 네.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난 공부 더 안 하면 난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 하고 이제 커트 되고 내가 쓰레기통에 있는 거야. 아 공부 안 해서? 공부 안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거 웃겨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아 그니까 그 아니, 전화번호부 그거 해놨어. 아니 그리고 내 어렸을 때 사진도 있는 거야. 너 어렸을 때? 어. 그건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너 올린 적이 한 번 아 근데 옛날에 올렸을 거야. 옛날에 팬분들은 다 찾아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못 보겠어. 아 본인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찾아볼게 그러시네. 그래도 감사하죠 정말. 도윤주하. 근데 나는 이렇게 재즈처럼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아. 아 그니까요. 우리가 동갑이라 확실히 더 좋았어 처음에 시작할 때.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주하 형한테 주하 형이 좀 더 그 연기 경험이 많잖아요. 에이 뭐 똑같죠. 아 저는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이제 주하 형이 리딩 할 때나 그걸 뭐라 그러지? 액션 리딩? 뭐 드라이 리딩? 몰라 몸 쓰면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명칭이 생각 안 난다. 어쨌든 많은 리딩을 하면서 엄청 도움을 많이 줬어요. 감정신이 좀 너한테 계속 물어봤잖아. 맞아 맞아 맞아. 둘이 연습 많이 했죠. 맞아 맞아. 서로 조언도 해가면서 너무 한겸이가 너무 제가 감히 평가할 건 아니지만 너무 잘해줘서 아 근데 주하 형 그 연기를 보면 뭔가 다르잖아요. 아 아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칭찬하지 마. 칭찬하지 마. 나 칭찬이 약해. 칭찬 약하구나. 뭔가 다르잖아요. 아니 이렇게 발성도 한겸이가 다르고 남다르고 너무 땀나네 갑자기. 칭찬을 약하네.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 우리 주하 형 칭찬해 주세요. 뒤에서 칭찬해 주세요. 앞에서 칭찬에 약해가지고. 칭찬에 약하구만. 하여튼 너무 훌륭한 파트너였다. 그래. 너희들은 모두 훌륭해라잖아. 우린 둘 다 훌륭해. 맞아, 우리 둘 다 훌륭해. 더 훌륭해 보자. 더 훌륭해 보자. 아, 더 덥지. 저희 팬분들이랑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도윤이가 선풍기를 틀어주네요. 하나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정하 배우님 벚꽃 보셨나요? 안타깝게도 벚꽃을 보긴 했는데 그 초록색 완전 껴있는 벚꽃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벚꽃 봤습니다. 아마 올해는 못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너 봤어? 봤지. 아, 너 강아지랑 봤지? 어, 강아지랑 봤지. 스토리 봤어. 응. 초롱이? 초롱이. 야, 너 강아지도 포메라니안 아니야? 맞아. 우리 강아지. 이따 보여드려. 보이시나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모카입니다. 모카. 모카. 네. 모카는 그럼 본가에 있는 거예요? 모카는 본가에 제 고향에 있죠. 고향에 있구나. 네. 엄청 착해요. 정화 오빠 MBTI가 뭐예요? 저 MBTI가 보통 ENTP가 많이 나오는데 E랑 I랑
T랑 F랑 반반이긴 해요. 오. 근데 거의 ENTP 나오는 것 같긴 해요. ENTP? ENTP. 외향적이고 상상 많이 하고 상상 많이 하고 이성적이고, 그 즉흥적이죠. T가 97%예요 저는. 네. 완전 재즈처럼이네요. 왜 재즈처럼이죠? 즉흥 연주. 아 그렇죠. 재즈가 또 즉흥적으로 이제 네. 연주하는 그런 거니까. 오. 저는 제 향수 이름도 재즈 클럽이에요. 어? 원래 쓰던 거 아니면? 네 원래 쓰던 거. 오. 작년 겨울 작년 봄부터 쓰던 거. 오. 근데 내가 그거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어. 근데 이번 겨울에 알았어 이름을. 근데 그게 재즈 클럽? 어. 오. 이따 한번 있어요? 아예 없죠 지금. 지금 없어요. 네. 집 가서 사진 보내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냄새가 좋아. 냄새 좋아? 겨울에 쓰기 좋아. 우드 향? 약간 머스키 하면서 약간 위스키 향 나. 오 위스키 향. 그래 카메라 아웃이라잖아.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제대로 안 해? 오케이. 악기 연주 실제로 뭐 하실 수 있는 거? 악기 연주요? 네. 일단 이 작품을 위해 기타를 네. 나도 카메라 아웃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 작품을 위해서 기타 레슨을 좀 받았고 그리고 캐스터네츠 이거 네, 이거랑 주화는 기타죠. 주화가 또 기타 천재잖아요. 기타 천재잖아요. 그쵸, 네. 기타 천재. 도현이는? 저는 조금의 피아노와 조금의 기타. 너 드럼 잘 치잖아. 그쵸. 기타는 완전 잘 치고. 또 뭐 있을까? 촬영할 때 힘들었던 점 있을까요? 아 있죠.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날씨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로? 네. 날씨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그런 분위기나 그런 건 너무 편안해서 좋아 너무 좋았는데 그 한여름이었잖아요. 완전 한여름. 완전 진짜 폭염주의보. 무더위. 예. 네. 근데 또 교실 안에서 이제 찍는 씬들이 그리고 너네 1회차 때 진짜 더웠다. 이게 선풍기도 못 틀고 에어컨도 못 틀고 이제 뭐 그 카메라 그 반사 그런 것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그래서 이제 완전 맞아 교실이 진짜 네. 더웠대. 근데 주하는 교실 씬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스태프분들도 땀 엄청 맞아 뻘뻘 흘리시면서 엄청 고생했어요. 다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맞아 근데 진짜 더웠어. 맞아 진짜 더웠어. 이제 다음 주에 오륙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륙화가 나오죠. 아,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륙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한겸이 앵글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또 있네요. 평생 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 이거 어떻게 고르죠? 고르실 수 있어요? 저는 있어요. 뭐예요? 저는 허니콤보, 허니콤보. 허니콤보요? 어. 허니콤보 맛있지. 아, 하나만 골라야 돼. 난... 한식, 양식, 중식? 일단 저는 한식이에요. 한식이요? 네. 한식 중에 어떤 국물? 너무 어렵다 이건 진짜로. 딱 하나만 골라. 하나만 골라야 돼? 그러면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가 그래도 안 물리지 않을까요? 평생 한 평생 음식만? 먹기에는. 어. 허니콤보는 평생은 못 먹지. 아니야 아니야 난 안 물려. 어? 진짜? 어, 나는 한 음식에 빠지면 그 음식만 한 달 먹는 때도 있고 허니콤보는 일주일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 어 잠깐만. 나 허니콤보 비하 발언 한 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어. 긴장 아직도 많이 하고 있네. 그래서 허니콤보를 저는 평생 먹을 수 있고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다.
영어를 말해달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베이비 사랑해. 둘이 코드가 잘 맞네요. 아, 잘 맞아요 근데 진짜. 맞아. 아니 우리 하는 게임도 같잖아. 맞아. 축구 맞아. 게임. 축구 게임. 네. 저보다 못해요. 근데 저보다 못해요. 오늘 제가 그 결과를 뒤집어 버리겠어요. 아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저번에 우리가 내기를 해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아니 저번에 언제였죠? 저번 주였나? 며칠 안 됐어. 그건 응. 진짜 며칠 안 됐어. 3, 4일. 3, 4일? 4일? 어, 그 전에 이제 주하 형이랑 같이 게임을 해서 내기를 했죠. 음식 사기. 근데 맛있게 사겠습니다. 예. 이게 어렵냐? 예. 제가 이겨가지고. 근데 사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진 것도 없잖아 있긴 해. 아 뭐래? 그런 걸로 칠게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거. 네 맛있는 거 사줘야죠. 얻어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살 테니까 한 번 더 하자 오늘. 오늘 내기를.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다음에 만났을 때 사기. 사기 오케이. 뭐 먹고 싶어 오늘? 나? 아 허니콤볼 먹을 순 없잖아. 그치. 김치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비슷한 거? 김치찌개 비슷한 거? 어. 에이, 너 좋아하는 거 먹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허니콤보라니까? 허니콤보 먹어 그러면. 허니콤보? 근처에 있나? 몰라, 한번 찾아보고 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 재밌다. 서로 저장한 연락처 이름. 서로 저장한 연락처 이름? 저 도윤이. 도윤이? 어. 난 주하 형. 어. 형이라고 해야죠 지금. 주하 형. 근데 처음부터 태희도 그렇고 이제 호근이도 그렇고 권희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다 역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맞아. 솔직히 말해서. 맞아. 본명을 나중에 외웠어. 맞아. 너도 그랬어? 나도 다 태희, 세현이, 도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특히 진권이는 진권이란 이름이 안 나와. 세현이. 어 세현아. 세현아. 아니 나는 외자인 줄 알았다니까. 진권? 어. 나도. 너도 그랬어? 한 촬영 막바지에. 야 진권아 너는 진권인 거지? 한 거야. 김진권이라 했나? 어 김진권이라서. 김진권. 아, 속이는 줄 알았다니까. 호근이도 본명이 잘 안 나와. 호근이? 아 난 호근이는 본명 좀 나와. 잘 나와? 아니 뭐 세훈이 들어왔다더니 말이 없네. 말이 없네. 노래방으로 집합이다. 어떻게? 기강을 내가 확 잡을게. 야, 세훈아 빨리 보내라. 어 맞다. 김진권 이지롱. 김진권 이지롱 맞네. 아 계속 보고 있었네 거의. 세훈. 노래방으로 와. 노래방으로 당장 집합. 나는 너희들을 정말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랩? 랩? 똥랩? 몰라요? 아 몰라요?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네. 사운드클라우드 올렸잖아요. 네네네. 사운드클라우드 올렸는데 네. 그 올리기 전에 이제 정화의 뭔가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야. 아 그 노래? 어. 아. 그래서 그 보내서 정화한테 먼저 피드백을 받고 올렸죠. 근데 너무 좋다고 해줘가지고. 맞아 저는 그 노래도 먼저 들었었고 예전에 OST도 아, 맞아. 저번에 우리 먼저 만났을 때 맞아, 들었었잖아. 맞아. OST 진짜.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우리 평소에 말할 때 목소리랑 다른 게 좀 신기해. 어 맞아 맞아. 아니 매력 있어 뭔가 그 느낌이. 그래? 땡큐. 주하 형이 항상 만날 때마다 뉴라이트 노래를 계속. 뉴라이트. 뉴라이트. 어. 저 노래를 못 해가지고.
불러줘가지고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곡자로서. 아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본업 모먼트라고 하죠. 본업 모먼트. 아 맞아. 너가 뭐라 했었지? 아 카톡? 어. 그걸 여기에 말하실 거예요? 네. 자랑해야죠. 뭐라 했지? 주하형. 주하형. 뭐 이거는 뭐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게임 다시 하자는 말밖에 없어요. 게임 다시 해. 어. 이런 거. 어 이제 나오겠다. 아하. 어 이런 게 있어 또? 네. 그리고 맛있는 거 오늘 봐가지고 그 나중에 먹으러 가자고. 태세도주 같이 가기로 했어요. 태세도주 아직. 근데 세현이랑 어. 태희의 허락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아. 따라와야 돼요. 맞아요. 아 그런 거요? 그쵸. 역시 주화형이죠. 역시 선배가 집합하면은 하라 하면은. 그쵸 그쵸. 어? 바닥바닥 가야 돼. 근데 막상 카톡하면 이렇게 태희야 세현 혹시 이날 시간 어때? 시간 어때? 우리 여기 갈래? 멋있어 찍찍 본업 모먼트 찍찍 멋있어 찍찍 본업 모먼트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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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개 베개? 저요 이거 아 나 봤어요 봤어요? 멋있어 나 다음에 콘서트 갈래 콘서트? 그러니까 아 그때 그 우리 서울 콘서트 할 때 우리 친구들을 태세도주를 이제 초대를 했는데 마침 딱 그때 세원이는 왔는데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왔어요. 연극 하고 있을 때랑 딱 겹친 거예요. 맞아 맞아. 한겸이 콘서트랑 맞아. 그래서 뭐 카톡으로 응원만 했죠. 나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 연극을 한 번쯤은 봤겠지 내가 살면서 근데 기억에 없어. 근데 이제 다음에 하면 어. 기억에 남게 어. 재밌게 만들어줄게. 친구가 이제 연극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연극 세현이 보러 왔었는데 세현 아 세현이는 어. 우리가 남다르네 그러니까 어, 다 보러 가주네 한태희 한태희 나와 우리 태희는 어. 아니야 태희 애정한다 저희는 지금 작업실입니다. 제 작업실입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촬영할 때 재밌었던 일. 촬영할 때 재밌었던 일? 저는 일단 사화까지로 어, 사화까지. 저는 일단 글씨 너무 재밌었어요. 농구 실내 체육관에서 아. 지금 그게 아, 농구 나왔다. 나왔다. 그 씬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씬 잊지 못하죠. 그 씬 못. 근데 네. 도현이가 잘해요 농구를. 그래요? 잘하잖아. 아, 아니 나한테만 패스라. 그러고 엄지척하게 와 이러고. 재밌었어요. 아니 그때 이제 비하인드를 아주 살짝만 이제 풀어보자면 그때 이제 농구를 이제 자 잘해서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안 들어가가지고. 맞아 맞아. 예, 여러 번 시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 번 시도했어. 그러다가 카메라 감독님도 던져보시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스태프분들이 너무 다 친근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아, 다들 보고 싶어 진짜로. 그러니까 저번에 시사회 때 너무 오랜만에 뵀을 때 너무 반가웠어. 근데 못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맞지 맞지. 나중에 진짜 태세도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 조만간 아마 오지 않을까. 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한번 할까? 좋지. 태희 세현이한테 오늘 라이브 한다고 말을 안 했는데 내가 막 서운해하고 그런 거 아니지? 서운해하고 그런 어 그런 거 좀 신경 쓰네요, 좋아요. 아 혹시나 역시. 아 우리 하나다. 우린 하나다. 카톡에 보낸 거 우린 하나다. 하나다. 불만 있으면 노래방으로 모이든가. 오케이.
재즈처럼 열자 토크로 소개해주기. 열자 토크가 열 글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자 토크?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할게요, 그냥. 이런 걸 뭘 가위바위보 하실까요? 그치, 그치. 재즈처럼 열자. 열자. 어려운데? 태세도주에 성장 스토리.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어. 좀 약한가? 아니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내가 부담돼. 해봐. 아 얼마나 재밌게 할까? 아 얼마나 센스 있게 할까? 아 열자 토크. 그러면 또 넌 작사를 하는 사람이잖아. 에이 아 그렇게 뭐라 하지 마. 너무 부담 줬니? 아니 재즈처럼. 재즈처럼. 태세도주. 태세도주. 두 글자 남았어. 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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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귀여웠으니까 화팅. 가줄게. 응, 화팅. 어, 귀여웠으니까 가줄게. 오케이. 왕부담. 태즈처럼 태세도주 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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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이제 많은 화가 나왔으니까 4화. 매화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이거 읽었어요? 어, 너 아까 선풍기 선풍기 할 때? 아, 근데 선풍기를 나한테 안 쓰고 어디서? 이게 이렇게 돌게. 아, 서큘레이터 같은 건가요? 더 덜면 더우면 좀 돌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질문들이 NG를 제일 많이 낸 사람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연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들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아 뭔가 4화 말고 5화부터 8화까지 그때 일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아, 하면 저, 이제 그거는 다 공개되면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더 재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할 말이 많아요. 또 넷이 모이면 더 많을 거야지. 맞지 맞지. 팬분들이 진짜 많이 질문해 주셨어요. 형 볼까요 지금? 뭐라 쳐야 된다고? 해시태그 누르고 도윤 주하 선 넘기. 선 넘기? 선 넘기. 선 넘기. 어, 어. 제일 최근에 있는 거 하겠습니다. 네네. 평생 노래 못 듣기 vs 평생 드라마 못 보기. 아,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와. 영화는 봐도 돼요? 어 그렇네. 영화가 있네. 아 근데 못 고르겠다. 나는 드라마 못 보기를 선택을 할게. 노래는 노래 못 듣는 거는 저는 그러면은 영화를 보겠습니다. 드라마를 안 보고. 근데 그럼 재즈처럼도 못 보는 거 아니야? 난 재즈처럼이 영화가 될 거라고 믿어. 근데 재즈처럼은 엄밀히 말하면 OTT 웹드라마잖아. 그치 그치 그치. 드라마라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근데 말장난이지.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건 너에 대한 질문이야. 한겸이랑 도윤이랑 MBTI가 정반대인데 힘들지 않았나요? 아,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옛날 처음에 MBTI가 딱 처음에 이제 우리한테 좀 관심 많이 받을 때
몇 년 동안 전 ENFP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또 그때 저로 돌아가고 그치, 싶어 그치. 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 제 안에 있는 또 그런 성격들이 도윤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좋았어요. 너는 어땠어? 나는 저는 근데 진짜 MBTI로 치면 두 개밖에 안 다른데 평소의 성격과 좀 완전 반대라 그걸 찾는 맞지.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주화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맞지 맞지. 또 주화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내 캐릭터 중에서 좀 센 캐릭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초반에 빌런이죠. 그쵸 그쵸. 빌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막 그 처음에 공개됐을 때 막 DM 다 댓글 이런 걸로 외국어인데 네. 정하 너는 너무 잔인해 그 기분이 너무... 어땠어요? 아니 그래도 네. 빌런이니까 좀 나빠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냥 귀여웠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 근데 또 너무 잘 살렸기 때문에 팬분들이 이제 몰입을 확실히 더 만약에 네. 좋게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해볼게요. 네. 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농구하는 씬 찍는 거 어렵지 않으셨나요? 두 분 중 누가 농구를 더 잘하시나요? 애가 더 잘합니다. 아 근데 저도 막 농구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저보다는 확실히 나중에 한번 같이 농구나 하죠. 아 요새 테니스 치잖아요. 아 테니스 치죠. 근데 제가 힘은 센데 좀 몸치예요. 춤도 못 추고 이런 운동도 힘으로만 하는 스타일. 저는 배드민턴 치거든요. 배드민턴 좀 치나? 배드민턴 좀 친다. 한번 뜨던가. 배드민턴? 좋지. 배드민턴 쳐? 아니 초딩 때. 아. 잠깐만. 두 개만 제가 더 해보고. 네. 나머지는 너가 해봐. 네. 재밌는 거 찾았나 보다. 아 근데 아까 다 말했던 대답이라 뭘 해야 재밌을까. 근데 질문이 진짜 아, 너무 많아. 전화와 카톡 중에 뭘 더 하는 편이세요? 저는 전화인 것 같아요. 전화? 전화. 연락을 애초에 잘 안 하는데 이제 카톡도 그냥 단톡 읽기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제 뭐 물어볼 거나 있으면 차라리 전화를 하는 게 좀 안 답답해요. 카톡도 안 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완전 반대. 카톡이요? 저는 카톡 좋아해요. 저는 그 요즘 막 MZ들 전화 공포증 있다고 하잖아. 아 그래? 나 진짜 있어. 너 MZ야? 우리 MZ세대 우리 그러니까 MZ. 완전 그건 아니지만 막 그 사회적으로 말하는 MZ 캐릭터는 아니지만 MZ 세대긴 하지. 그렇지 우리 MZ 세대. 그냥 전화가 오면은 좀 그 심장이 확 해. 오. 누구한테 와도. 오. 엄마한테 와도. 오. 받으면 잘하는데. 오. 그냥 카톡이 더 편해.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사실. 아 카톡 답장이 진짜 빨라요. 카톡. 그래서 안 답답해. 그래도 한경이가 저한테 카톡 잘 해주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282기가 쌓여있거든요. 나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또 재밌는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 또 앞으로 계속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니까 좀 맞지, 기본적인 맞지. 걸로 하겠습니다. 맞지 맞지. 네,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올지도 몰랐어요. 네.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또 중국어로 쉐쉐. 쉐쉐.
더 있나? 둘 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각자 캐릭터로 몰입해서 한마디 해줘. 내일 월요일이잖아. 내일 월요일이잖아를. 주하라면 뭐 어쩌라고 이럴 것 같은데. 아 내일 월요일이잖아라고 했을 때 뭐 어쩌라고 이럴 것 같아요. 주하라면. 주하라면. 그렇네. 그러면 도윤이라면 월요일이면 월요일이지 이런 느낌. 아 약간 좀 시크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쩌라고. 네. 완전 티. 네. 그러면 도윤이라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럼 우리 내일 학교에서 보겠네. 이럴 것 같은데. 아, 공감 잘해준다. 네, 공감 보겠네. 재밌겠다. 도현이 같다. 도현이 같아? 선 넘네, 이 새끼가. 너가 질문해봐라. 나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너 보려고. 아, 근데 티셔츠가 귀엽네요. 이거 그냥 집에서 입는 건데. 후티를 입을까요? 너무 좀 추리한 것 같네. 아니 아니야 지금 좋아요. 이거 재밌는데요. 두 분의 노래방 18번 노래방 궁금해요. 18번 일단 노래방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좋아하긴 해요. 잘하진 못하는데. 저 18번 저는 정준일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준일의 고백. 네, 정준일 선배님의 고백. 네, 그거를 그게 18번인 것 같습니다. 이야. 정준일 선배님 고백이 어떤 노래죠? 제가 부를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 있잖아요.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불러줘. 불러줘. 노래 못해요. 다음에 한번 불러줘. 다음에 한 소절만 해주세요. 또 다시 편안했던 심장이 요동치고 있어. 갑자기 요동치고 있어. 한번 어떤 노래인지 한번. 이거 알 걸 아마. 그만하자. 알지 알지. 안해 안해. 이 후렴이.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아 이 노래 알죠. 아. 다음에 불러드리겠어. 그러면 다음에 원래 노래도 불러? 나 노래도 부르지. 다음에 한번 여기서 녹음을 해볼까 같이? 녹음? 어. Moonlight, New Light. 그것도 좋고. 그래 그래. 녹음은 네.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라이브 하는 것보다는 심장이 덜 요동칠 수 있으니까. 한 소절만. 한 소절만.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다신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아, 저 노래 안 돼요. 여러분 목소리 너무 좋죠? 그러면 다음에 녹음하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중저음이시네요. 뭐야 잘하잖아. 아 이거 작게 불렀어 그래요. 네. 다음에 녹음 해보겠습니다. 조양 노래도 너무 잘하시네. 공부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재즈 촬영을 보면서 좀 쉬면서. 그쵸. 좀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맞죠, 맞죠. 공부를 하더라도 휴식할 땐 확 휴식해줘야 돼요. 둘이 같은 반이었다면 수업 시간 중 몰래 쓸 쪽지의 내용은? 오, 재밌다. 오, 재밌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써볼까요? 오케이. 수업 시간이야. 수업 시간이야. 수업 시간이야. 같은 반이야. 같은 반이야. 동갑인 거잖아 그러면. 그치 그치.
네, 쓰세요. 고민되는데? 너 먼저 쓰고 줄어. 오케이. 안 볼게, 안 볼게. 보지 마. 과연 어떤 내용을 써줄지. 고딩이잖아요. 고딩이죠. 우리잖아요. 그쵸. 오케이. 이게 재밌다. 쪽지 내용도 4화까지 기준으로 해달래요. 아. 근데 이거 내용이랑 상관없는 쪽지예요, 저는. 아, 맞네. 어차피, 근데 어차피 네. 우리가 그거잖아. 빨리 썼네요. 그럼요. 공감이니까. 보고 화내지 마세요. 네네네. 화내지 말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길래? 동감이어도 재밌긴 했겠다. 오케이. 쪽지를 한번 네 어떻게 드리고 네. 서로 볼까요? 오호 저부터 공개했어. 너 먼저 공개해라. 주하야 점심 시간에 옥상으로 따라와. 선 넘네 이 새끼. 아니 근데 이거 뭔데? 드럼 개무치네. 아니 이거 진짜 주하 대상일 것 같아. 그치. 아 진짜 주하 대상일 것 같아. 아 근데 재밌다 이거. 팬분들 반응을 한번 봅시다. 스피노프 플리즈. 스피노프? 아 이게 외전 같은 거라면서요. 그쵸. 스피노프. 스피노프 나오면 재밌겠다. 그쵸. 그러니까 뒷 이야기 약간 그런 느낌. 그쵸 그쵸. 다른 버전. 어. 아, 설레는 걸 말했었어. 죄송합니다. 키키키키. 같은 반이니까. 그치 그치. 진짜 키키키. 고니치와. 떼아모. 정화 씨 고향 어딘지 말해주세요. 아, 저는 전라남도 화순이 지금 제 본가고 고향은 원래 광주광역시입니다. 저희 지금 제 본가는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어 지금 살고 있는데는 어 지금 본가? 아니, 본가. 아, 아, 아. 어, 나 뭐 실수? 아니야. 본가는 그 배달의 민족을 키면 텅이 나와요. 텅. 아무것도 배달을 할 수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살려면 이제 걸어서 왕복 1시간 반. 왕복? 왕복. 1시간 반? 네. 그래서 이제 우와. 돌아오는 길에 다 마셔버리죠. 아이고. 우리 집도. 텅의 슬픔을 아시죠? 텅. This fort is really good. Thank you. 너 맨날 그거 하잖아. 스컬 이런 거 하잖아.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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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나 스컬을 스컬이 약간 습관이거든? 스컬? 지금은 좀 많이 없앴는데 이제 재즈처럼 연습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대사 끝에 스컬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윤이로? 어 도윤이로 아. 이제 내 만약에 테이한테 테이 내 첫 등장신이 테이 어깨동무하면서 아 오늘 날씨 에바 아니냐? 스컬? 스컬? 이게 너무 습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혼자 연습할 때도 아 이거 스컬 없애야 되는데 이랬었지. 아니 우리 단톡방 이름도 내가 만들었거든요. 재즈처럼 스컬이에요. 아 그래서 몇 번 애들이 스컬 따라해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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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
맞아. 약간 좀 반가성으로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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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스컬 스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또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아 근데 시간 완전 순삭했네요 여러분들. 맞아, 맞아. 근데 우리 팬분들이 진짜 제주처럼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질문 이렇게 또 부탁드렸는데 질문도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고. 아, 너무, 진짜로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 진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마지막으로 도윤이와 첫 라방을 함께한 소감은? 도윤이와 첫 라방을 함께한 소감. 일단 너무 진짜로 긴장됐었는데 도윤이가 잘 풀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시청자분들도 제 긴장 풀어주신다고 막 큐트니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재즈처럼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네. 또 정화가 오늘 인생 첫 라이브였어가지고. 그렇죠. 인생 첫 라이브. 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옛날에 한 거 말고 첫 라이브. 인생 첫 라이브를 저랑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 좋고. 도윤이와 여러분들과 제 첫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뭔가 말 실수했을까봐 긴장되긴 하는데. 네. 한 거 없어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네. 오늘 너무 잘했고. 다 선배님 덕분에. 뭐라는 거? 라이브 선배님 덕분에. 아, 그치. 반가웠다고 또 해주시네요.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와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했대 정아. 감사합니다. 더 칭찬해주세요. 제가 한 1분 뒤에 종료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아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약간 스크린샷 그런 거 스크린샷 타임 아니다 포토 타임 캡처 타임. 아. 하나 둘 셋. 이건 뭐예요? 전화. 아 이런 맨날 사람이라면서요? 어? 전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씨 망했다. 아니야. 아 이거 약간 좀 스컬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내가 쓴 노래 중에서 또 전화 이런 노래가 있거든. 전화 이런 들어줘. 오우 야 이거 알아? 이게 뭐야? 엄지척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또. 아 내가 하면? 어 한번 해봐. 혼자 해봐. 이거 없애고? 들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요? 아니야 좀만 이렇게 더 기다려야 돼. 너 손만 인식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 면이 보여야 되나 여기? 손 두 개 해볼까? 어? 됐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 어? V 두 개 하면 이렇게. 오. 세상 좋아졌다. 동선도 되고. 아 잠깐 여러분들 그 제가 예전에 했을 때 개츠비가 뭐였죠? 개츠비? 어. 엄지손가락 두 개가 개츠비였나? 아까 나 두 개 했는데. 네 개 하면 개츠비. 미디엄 개츠비. 재밌네. 하트도 있어. 하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됐어. 이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다. 아, 왜 너만 되냐? 네. 어, 완전 하트만. 그렇지.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해요. <웃음> 아직 안 끝났어. 안녕. 나오고 있는 거야? 나오고 있는 거야. 안녕.